50 괜찮죠? 그렇죠. 초반만 힘들지 어쨌든 그 초반만 넘기면 50이 제이스 상대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구간, 그리고 정글러의 갱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T1이 정말 잘 뽑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이스, 오리아나, 바로스 다 생존기가 없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네. 50이 잘 풀렸을 때 로치 선수의 그런 캐리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은행과 함께합니다. 201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자, 오늘의 첫 번째 매치 하나생명 대 T1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하나생명이 파란색 블루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T1의 진영인데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 않죠? 이게 서로 1레벨 단계에서 중요할 수 있는 게 CC에 대한 여부인데, 브라움은 뇌진탕을 통해서 여러 명에게 CC를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점을 좀 이용해보고자 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트런들이 리신한테 1대1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캐드 선수는 리신이 트런들 상대로 괜찮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카운터 정글에 들어가도 이긴다란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자, 모글리가 그래서 그런데 나른 쪽으로 안에 정말 없습니다. 전이 전이 기둥 세우면서 파벌. 자, 레드 동선이 꼬여서 모글리가 그래서 바텀으로 왔을까요? 이것이 성과가 또 나옵니다.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 경기도 하나생명 입장에서 탑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주도권을 잃게 되면은 진짜 게임이 힘들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거 가죠. 와, 맞췄어요? 맞춰놨어요! 맞춰놓고! 와. 자, 탑 갱킹 이렇게 되면 바텀에서의 손해를 어느 정도 막아내는데 성공하는 하나생명 e스포츠. 이거 오늘 모글리 선수의 아이템 트리는 최근에 많이 보였던 신파자 트런들이 아니라 좀 탱적으로 예, 자리를 잡을 것 같네요. 자, 지금 하나생명 e스포츠 쪽에서 전령에 대한 어떤 저항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무난하게 T1이 첫 전령을 가져가는데 성공합니다. 이러면 드래곤도 가져가고 전령의 눈도 깔끔하게 챙겼어요. 네. 바텀이 에스퍼 선수가 조금 많이 프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만났죠? 이 사람들이 캐드 전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오공을 맞춰가지고 역습각을 제대로 맞는데요? 오공 잡고 근데 캐드도 위험해요. 그리고 쓰레쉬 궁극기가 너무 잘 들어갔어요. 리스까지. 와, 더블킬. 이게 에스퍼가 있는 위치를 못 봤죠? 제이스 네. 상대로 조금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트런들이 네. 리신을 계속 마주치면은 편합니다. 네. 그리고 오공 같은 픽들이 너무 좋은 거는 사실 이거 사실 그 점멸치가 없는 상황. 자, 캐디 위치가 좋아요. 야, 근데 서포터가 진짜 어머니의 포지션이 어머니의 포지션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게 네. 이거 리신이 한 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디테일마들 지금 하나생명도 확인을 했죠? 순간에 높이시 보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너네 이거 용 견제 하려면 앞으로 한 칸 와야 되는데 오공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자, 리스가 미드 1차 타워 얻으면서 그 사이에 견제하고 있고 이게 2차 타워 밀었죠? 어쨌든 포킥을 처음에 때려줘야 되는데 뒤쪽 네. 로치 위치? 로치 위치? 브랑국이 너무 쉽게 빠졌거든요? 걸어보나요 이거? 브랑국 없을 때! 달려들고! 일단 오공 공급기가 좀 쉽게 빠져서 예. 중급파 이거 서로 빼야 됩니다. 그렇죠? 서로 빼야 돼요. 자, 일단 3룡을 먹었기 때문에 T1은 그냥 이대로 흩어져도 괜찮거든요. 그쵸. 목적 달성이라는 네. 게 T1은 너무 중요했는데 그걸 해냈기 때문에 미드 줘도 뭐 사실 상관없어요. 그쵸. 하나생명 e스포츠 입장에서 어쨌든 포킹을 맞춰야 할 대상이 저는 쓰레쉬랑 신드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칼리스가 네. 어느 정도 이거 브라우 보실게요. 근데 브라우 자, 달려들면서 대기 전에 많이 달았고 로치 회전고 브라우 무슨 잘못 잡았거든요. 자, 씨 네. 많이 벌었죠. 브라우 살아서 그래도? 살아서 역습 들어갑니다. 아, 역습 반화 미르를 이거 미르도 전멸이 없어요. 전멸 뺏고 와, 그래서 이게 바운드가 몰린 게 슈퍼 플레이가 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생명 딜러들은 아, 얘 한턴 돌렸으니까 우리한테 들어와도 치명적이지 않아라는 생각 때문에 앞을 보면서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 바론? 그렇죠, 이거는 승부수를 던진 거죠. 어쨌든 칼리스타의 장점, 바론을 치기 네. 시작하면은 안 뺏긴다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T1이 때리기 시작했지만은 딜이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네. 이거 하나생명 이스포츠 도착하시죠? 그래서 캐드? 아, 근데 대시원자가 녹았어요. 그리고 오고 3등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아, 이러면 바로 낚시 성공이죠. 그리고 로치 한 단 더. 와. 덕구나이 너무 좋았습니다. 큰일 났어요. 하나생명 에이스. 오고, 이야. 기원. 이거 너네 앞라인 없지. 이거 리신이 나오다가 우리가 잡을 수 있어. 그런 약간 선택지를 던졌는데 그거를 T1이 바로 캐치를 잘하면서 플레이를 정말 잘해줬습니다. 야, 바론적인 시야가 없다 보니까 캐드 선수 입장에서는 바론 체력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을 좀 과감하게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칼리는 쳐야죠. 계속 드래곤 치고 있어야죠, 칼리는.
와, 근데 데미지가? 이거 캐드가 뺏지 못하면은 드래곤이 날아가다 보니까 어려운데. 아, 이거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들어갑니다. 이 와중에! 순식간에 유일하게 노데스였던 마스크를 끊는 데 성공하는 T1. 오그스. 이거 다죠. 여기 탔어요. 아, 고수진이 얘기한 그 와드를 타고 이겨내요. 오, 사형 성공까지 또 적중시키는 에스포. 이러면은 오. 밀고 들어갈 것 같죠? 끝나겠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네, 오리아나가 전반도 없어서 막을 수 있나요 이거 둘이서? 리스가 포킹으로 어쨌든 라인을 조금 라인을 지워봐야 되는데 30초가 남았습니다. 바루스가 이거는 억제기까지 밀고 바론으로 회전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그렇죠. 더 안전하게 가려면 네. 자, 따로따로 끊기는 적군이 들어갔어요! 망했어요! 그래도 민규이 두 마리밖에 없어서 네. 도움이다 뒤에 팀원의 킹춘가루! 네, 와, 매워요! 적극적으로 막을 수 없군요. 아, 진짜 이런 팀이 고춧가루 부대라니요! 태양초가 이거보다 맵겠습니까? 다영 성공! 이건 태국 고추도 이거보단 안 매워요. 아, 터지죠. 넥서스를 두드리는 T1 그동안의 울분을 토해내듯 또다시 승리를 가져갑니다. GG! 와, 제가 압도적인. 저 투표 잘못했나요? 네. 아니, 이거 미르가 왜 웃었는지 알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네. 그러니까 그 팀원들이 만들어준 밥상에서 어쨌든 신드라가 딜을 다한 것 같죠. 그 초반부터 바텀 라인전 주도권 그리고 그 갱킹 시도를 성공을 하면서 빠르게 빠르게 돌아줬던 게 정말 게임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두 번째 POG 0킬 1데스 13어시스트 킬 관여율이 무려 92.9%예요.